안녕하십니까, 마랑입니다. 안녕하세요, 호영입니다. 자, 여러분 기다리고 기다리시던 그 축구 관련된 영상을 찍으러 저희는 안산 비전 FC 구장에 왔는데요. 지금 보면은 저희가 지금 거의 풋살 구장이고 이쪽에는 큰 경기장도 있고요. 날씨가 굉장히 좋아요. 햇빛 굉장히 쨍쨍하고요. 정말 오늘 이 날을 위해서 웃어? 아니요. 자, 그래서 일단은 준타스와 테이크폼과 같이 하는 우리 축구 교육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자리를 가장 크게 빛내주실 분, 스포티비의 해설 네. 맡고 계시고요. 네. 그다음에 하위 에이전트 하고 계시는 우리 이주현 선생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해주세요. 네, 일로 오시면 됩니다. 자, 여기 가운데로 오세요. 네. 자,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하이라이트 스포츠의 이주현이라고 합니다. 저를 아예 모르셨잖아요. 네. 어떻게 이렇게 좋은 자리를 나오실 생각을 하셨는지. 일단 뭐 저도 이런 축구에 대한 컨텐츠에 대해서 원래 관심이 있었고요. 네네. 그리고 또 저희가 준타스로부터 후원도 많이 받고 있고 협약을 맺고 이제 일을 진행 같이 하고 있는데 또 여기에 대해서 준타스에도 도움이 많이 된다고 들어가지고 네. 네, 나오게 결정을 했습니다. 아, 일단 감사합니다. 일단은 아닙니다. 득이 되기 때문에 나왔다. 네. 네. 아,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기사가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네. 저희가 이번에 그냥 6개월 동안 아마추어, 그러니까 축구 경력이 하나도 없었던 선수를 와. 직접 저희가 여기서 훈련을 시켜서요. 시켜서? 네, 태국 프로 축구 리그. 프로 된 거 아니에요? 네, 프로 선수로 만들었습니다. 아, 그거 저도 봤어요. 아, 네. 진짜 봤어요. 네. 네. 감독님의 손과 발이 거쳐서 아, 맞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제가 다 맞췄고요. 네. 아무튼 뭐 제가 만든 작품입니다. 네, 자, 두 번째로 또 도와주신다고 또 누가 네. 밟았고 네, 맞습니다. 오셨다고 네. 자, 근데 저랑 비슷해요? 네, 맞습니다. 성함이 비슷해요. 네, 약간 지금 66% 비슷해요. 자, 성함이 태양이야. 네. 자, 박태양 씨. 네, 맞습니다. 네, 박태양 코치님. 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FC 하이라이트 코치 박태양입니다. 뭐 선수 출신 아니십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 네. 그러면 일단은 굉장히 잘 가르치신다는 얘기네요. 정말 잘 가르치고요. 그리고 또 굉장히 열정적이어서 네. 그리고 피지컬에 대해서 이 친구도 공부를 했어요. 아, 저는 사다리 운동, 레더 운동에 아, 레더 운동 또 나 레더 운동 잘하거든요. 저는 축구, 저도 축구했어요. 아, 그러신가요? 미식. 아. 자, 한 분 더. 네. 어떻게 보면 우리 감독님한테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아직도 28살이지만 꿈을 계속 꾸고 계시고요.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가지고 그래서 열심히 해보겠다 하셔서 모셨습니다. 우리 정상헌, 우리 뭐라고 불러야 되나요? 선수라고 불러야 되나요? 네, 안녕하세요. 하이바. 네, 아, 하이바. 네, 아, 좋아요. 대륜중학교 중대부고 그다음에 일본에서 도쿄야마 대학에서 축구 선수 하다가 그렇죠. 정상헌이라고. 네, 인사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한테 메일 주셨어요. 네, 맞아요. 네, 호영 군을 데리고 있다고 해서 네, 그때부터 네. 메일 주셔서 좀 도움 달라 이렇게 하셨잖아요. 네, 되게 절망적이었고 네. 좀 간절했고 네. 호영 군 보면서 좀 느낀 것도 많았고 그래서 한번 마지막 도전해보고 그렇죠. 안 되면 이제 깔끔하게 4인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것도 좋아요. 왜냐면 안 하면 약간 좀 후회스러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다섯 명이지만 정말로 20명, 뭐 100명과 비대할 수 있는 그러한 교육 영상을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훈련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앙 말굽디. 아, 안 도와주십니까? 몰랐어요. 몰랐어요. 아, 오케이. 자, 그럼 좀 우리 출발해 보겠습니다. 앙 말굽디. 아, 지금 여기 보이시는 프로그램은 뭐냐면 이제 컨트롤과 드리블을 같이 할 수 있는 훈련이고요. 네. 여기 보이시는 콘 4개 안에서 이제 리프팅을 하다가 위로 차야 됩니다. 위로 차고 거기서 이제 컨트롤하고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한 번씩 돌아가는 게 한 세트입니다. 자, 처음에 이런 식으로 리프팅을 하시다가 세네 개 차시고 위로 찹니다. 머리 위로 차고 여기 안에서 컨트롤하고 얘 드리블을 해서 도시고 얘 또 리프팅. 하고 위로 차고 컨트롤. 아, 굿. 지금 좀 더 빠르게 하셔야 이제 체력 운동에도 도움이 됩니다. 머리를 차고 컨트롤. 빨리 빨리 빨리. 컨트롤. 좀 더 빠르게. 차고 컨트롤. 위로 차고 컨트롤.
빠르게. 오케이, 호흡. 하시고. 예. 빨리. 아, 예. 이 프로그램은 이제 패스랑 반응 속도 컨트롤 훈련이고요. 처음에는 이제 볼을 주고 받으면서 예, 코치가 빨강, 주황, 파랑, 옐로우를 말하면 이제 연습생은 이제 볼을 주고 받으면서 헤이 파랑 하고 찍고 본인이 무슨 색이 어디 위치에 있는지 그거를 잘 기억하면서 이제 운동을 해야 됩니다. 이게 좀 되신다면 이제 주면은 컨트롤로 넘어갈 건데, 예, 옐로 이러면은 컨트롤 하고 저한테 주시고, 예, 파랑 그럼 파란색으로 컨트롤 하고 저한테 주시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파랑, 둘, 노랑, 빨리 찍고, 빨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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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 한 번 더, 빨강 한 번 더, 옐로. 볼! 자, 빨리! 굿! 하나! 찍고! 헤드! 볼! 노랑! 빨강! 헤이! 노랑! 바로! 주황! 바로 주황! 굿! 노랑! 미리 빼고 따가 굿 헤이 야 파랑 찍고 따가 옐로 바로 굿. 자, 이거는 이제 패스와 컨트롤 기본기 훈련인데요. 처음에는 볼을 주고받다가 이제 한 명이 나옵니다. 한 명이 나오면은 주고 이동 하고 그럼 컨트롤 바로 가운데서 주고 하고 또 이동 하고 이제 논스톱 하고 이제 뒤로 모르고 바꾸고. 자, 이런 식으로 하는 거고요. 뭐 인사이드 컨트롤 뿐만 아니라 아웃사이드 뭐 응용하셔도 되시고요. 이런 거 하시면서 패스 강약 조절도 뭐 해주시면 좋고요. 가고 방금 나오고 이동 컨트롤 굿 컨트롤 굿. 자, 여러분들 저는 축구에서 도움드릴 수 있는 거는 뭐 컨디셔닝이랑 그 다음에 정말 저는 운동의 척도가 무조건 풋월크라 생각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제가 좀 어느 정도 젓가락만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다 차려진 밥상에 지금 레더가 있는데 이 레더 훈련이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나 이제 뭐 발재간이 많이 써야 되는 운동들이 많잖아요. 뭐 배드민턴도 그렇고 테니스도 그렇고요. 이건 필수예요. 근데 여러분들 레더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바깥발도 있고요. 아니면 안쪽에서 두 발씩 아니면 뭐 세 발씩 그 다음에 바깥 안쪽 굉장히 종류가 많은데 기본적인 것만 제가 잡아 드릴게요. 자, 천천히 하셔도 돼요. 자, 시작. 네, 그 다음에 우리 호연이 나와서 해봐라. 감독님도 한번 지켜봐 보세요. 지금 차이점이 있으니까 해봐.
큰 차이점은 속도가 문제가 아니고 첫 번째는 바로 바깥발이에요. 상하님 바깥발이 너무 안 좋아. 이건 여러분들도 다 똑같아요. 지금 우리가 이거 하는 이유가 무게중심을 바깥에서 안 주고 다시 돌아왔다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지나가는 길이 있으면 발끝이 앞으로 지나가요. 그렇죠? 왼쪽 가고 싶으면 왼쪽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바깥발을 지금 이러시게 놓으시면 우리는 이쪽으로 나가겠다는 얘기예요. 무게 이동이 자연스럽지 않잖아요. 첫 번째 영상 보시면은 거기서 찍고 오실 때 항상 발을 이렇게 찍고 오세요. 근데 이거는 무게중심이 이쪽으로 가겠다는 얘기예요. 돌아오셔야 되는데 바깥발 훈련은 이것만 하시면 돼요. 가시다가 내가 이제 페이크 주고 가는 방향으로 놓으셔야 돼요. 이게 아니라 이거예요. 그래서 상현님은 지금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시잖아요. 편해서 그래요. 근데 그거는 완벽한 무게중심을 이동할 수 없어요. 바깥발을 항상 안쪽으로 두셔요. 안쪽으로 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무게이동이에요. 추이동. 추예요. 우리가 지금 좀 80kg, 60kg, 70kg 다 있을 텐데 이쪽으로 가서 이 왼발이 70kg를 버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버틸 때 바로 튕겨나가서는 우리 무게중심 잘 안 이동 안 해요. 바깥발을 닿을 때 이 안쪽 발이 안쪽 들어왔다 들어와야 돼요. 이동이 이렇게 지나가야 돼요. 근데 그냥 굳어 있다면 그거는 제대로 된 커팅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다시 총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바깥발을 하실 때 안쪽하고 무게이동 같이 들어가셔야 돼요. 이렇게요. 바깥발 보세요. 지금 바깥발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해야 된다니까? 그렇지. 바깥발 그렇지. 항상 지금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습관이에요. 이 습관을 버리셔야 돼요. 다시 한번 해보세요. 집중하셔서 천천히 하셔도 돼요. 그렇죠. 갈 방향 다시 갈 방향 아니죠. 이 발 어떻게 돼? 이렇게 돼야지. 그렇죠. 그리고 이동할 때 반대발 들어와야지. 같이 들어와야지. 안으로 아니 바깥 보세요. 이렇게 들어와야지. 지금 교정이 지금 잘 안 되는데 이거 훈련을 하셔야 돼요. 시작. 안쪽 발 더 들어와야 돼. 완전 몸을 들어와야 된다고 발이. 오케이. 더 노력해야 돼. 자, 해보세요. 너무 부드럽게 그렇게 훈련 부드럽게 하세요. 부드럽게 이동 자명종이 이동 같이. 그렇지. 괜찮아요. 처음이라서 그래. 더 들어와야 돼. 안쪽 발 방. 디딤돌이 더 들어야 된다고. 그렇지. 더 들어갔다 나 완전. 그렇죠. 좋아졌어요. 바깥발. 그렇지. 바깥발 더 꺾어버려. 그렇지. 잘하고 있어. 그래. 그게 이제 이동을 계속 왔다 갔다 하라고. 추이동. 그렇지. 오케이. 훨씬 더 페이크 동작이 많이 들어가잖아. 자, 이번에 이제 두 번째 응용인데요. 저희가 이제 이쪽에서 스타트를 할 거예요. 이번에 완벽하게 180도로 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축 자체가 돌아올 거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손톱에 갔다가 돌고 여기 다시 페인팅 주고 다시 가는 거예요. 멈추고 그러니까 이렇게 수비를 떨굴 때에 필요할 수 있는 훈련이고. 아니지, 무게 이동을 안 하잖아. 쿠킹이 아니잖아. 들어갔다가 다시 무게도 들어가야 되네. 갔다가 왔다. 그렇지, 무게이동. 그렇지 그렇게 해서 총 갔다 와서 올 때 스프린트로 와가지고 3서클 한 3개만 돌게요. 일주기로 출발. 2서클가 전력으로. 자, 출발. 다시. 무게 이동 안 해. 그렇지. 무게 이동, 좀 더. 오케이. 전력! 자, 빨리 바로 하셔야 돼요. 괜찮아요. 전력! 자, 준비, 출발. 운동하러 오셨잖아요, 그쵸? 네. 열심히 하셔요, 열심히. 똑바로 안 할래. 전력으로 와! 바로 출발하셔야 돼.
전력, 전력! 전력으로 오세요! 오케이. 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이제 세 번째 훈련인데 이것은 약간 좀 제가 미축구랑 축구랑 좀 결합해서 만든 좀 짬뽕 훈련인데 그래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축구는 발재간 쓰니까 진짜 피지컬 싸움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뼈저리게 느꼈거든요. 외국에서 고등학교 때 외국인들이 키가 이만하고 허벅지도 이만하고 제가 아무리 발재간이 좋을지라도 제가 이제 혼자서 드리블 치고 있는데 뒤에서 다다다 말처럼 쫓아오고 몸싸움도 안 되고 어깨 힘도 안 되고 그래서 피지컬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적합하게 한 건 그래서 이게 두 개를 합친 건데요. 한 사람은 저쪽 코너로 가고요. 네, 이 상태에서 휘슬이 울리면 서로 달려가다가 속도 줄여서 가운데 만나요. 서로 미는 거예요. 근데 만약 호연이가 저를 이겨서 밀어요. 제가 밀리겠죠. 밀린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저쪽 코 저쪽 반대 코너로 가서 셔틀하는데 이긴 사람은 여기 가운데 와서 축구 등을 지세요. 갔다 와서 최대 힘으로 등을 지는 거예요. 둘이 싸우다가 공이 만약에 뺏겼다 이렇게 하시고 뺏겼다 싶으면 나는 반대 방향, 너도 반대 방향, 나 셔틀은 뛰기는 거예요. 여기서 1세트 두 번째 하시는 건데 두 사람의 힘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면 이기신 분은 약간 좀 져주시는 게 좋아요. 한 번씩 져가지고 뛸 수 있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저 5세트 들어갈게요. 10세트인데 5세트만 하는 거야. 자. 여러분들 수학 공부를 하면 시험을 풀듯이 저희도 실전으로 한번 써볼 줄 아셔야 됩니다. 근데 또 남자라는 것이 또 그냥 하면 안 돼요. 뭔가 걸려 있어야죠. 그렇죠. 네. 저희는 오늘 맛있는 식사를 걸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근데 저는 안 진다는 마인드예요. 아. 안 진 마. 아. 네, 아니, 어떻게 어떠세요? 저희는 뭐 자신 있어요. 아, 일단 예, 여기 저희 3대2인데 네. 코너 맞추기예요. 여러분 각오로 들어보겠습니다. 자, 호영군. 안 진 마.
그렇지. 한마디면 끝날 잘 것 같습니다. 배웠어요. 네. 바로 내 밑에서 배우거든요. 네. 안진마. 자, 우리 사원님은요? 안진마입니다. 아, 근데 아까 너무 지셨는데. 일단 3점 게임 하실래요? 아, 방송 3점 게임하고 또 저희들끼리 또 하면 되니까. 아, 예, 3점 게임을 하고. 자, 그러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은 경기 부탁드리고요. 자, 자 악수. 자. 벌써 심리전에서 이겨버렸죠? 네. 자, 저랑 악수하시죠. 자. 벌써 지셨죠? 네. 상대가 안 돼요. 아니, 저는 안 진다는 말인데 벌써 지잖아요. 그쵸? 자, 좋은 경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 다치시고, 다치지 않게. 자, 인사 일로 하면서 와라.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라곤 말고 띠! 한번 길죠 형님. 어? 자, 여러분들 저희는 이제 끝나고 고기 먹으러 왔습니다. 마음껏 드십시오.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건 고기 이거랑 그 필요하실 때 컨디셔닝 같은 거. 아, 진짜 한번 해주세요. 네, 아니 그 진짜 부르시면 제가 갈게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사람들이 좋을 것 같은데. 그 혹시 그 2시간 정도 맞지? 아, 2시간이 3시간이 좀 잘 굴리죠. 아, 네. 근데 2시간도 필요가 없어요. 1시간만. 1시간, 그러니까 아니 사람 많으면 모르겠는데 네. 컨디셔닝 자체는 5분이면 돼요. 아, 진짜요? 아까 저희 선수가 한 20명이서 아, 20명이요? 그러면 이제 제가 보여주고 이제 뭐 되게 2명이서 하는 걸로 하면 되니까 그러면 10분 정도면 사람이 퍼져버려요. 컨디션 같은 경우는 진짜 얘는 이제 선수고 제가 일부러 미리니까 20세트 한 거지. 오늘 5세트 정도 하시면 대부분 이런 증상이에요. 그래서 10세트만 나눠도 그냥 네, 그냥 이제 다 누워 있어요. 예, 네, 다 누워 있어 가지고. 예, 아니 죽을까? 아, 얼마? 저 체력이 진짜 좋은 편인데요. 네, 이거 아예 틀리죠. 그러니까 시세를 봤어요.